그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저희가 세일을 할 때마다 약간 목마르다고 할까요? 예, 순식간에 품절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많이 이렇게 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제품이 전자레인지 용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대가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 이틀간에 의해서 별내 매장을 약간 이렇게 인테리어를 조금 바꿨더니 기분도 새롭고요. 되게 아늑하고요.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인데 여러분들께 일요일 날 저녁에 홈쇼핑에 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결론이 47만 9천 원인데 여러분들은 18만 9천 원이 맨복값입니다. 그런데 60% 이상의 세일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플레이트가 너무 예쁜데 이 플레이트는 그쪽에서는 증정을 안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추가로 증정을 할 건데 이게 얼마냐? 25,000원이거든요. 저도 집에서 이걸 한 4개 정도 사용을 하는데 쌈 채소 드실 때도 좋고요. 과일 드실 때도 좋고 또 이제 다양하게 특히 또 여름에 수박. 그죠? 그래서 한 집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세네 개 있으면 정말 예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닿았을 때 플라스틱에 닿으면 여러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기농을 내가 뭐 과일을 사다가 플라스틱에 막 얹어서 이거는 사실은 위생에도 안 좋고 또 이제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걸 저희는 드리는데 구성은 저희가 몇번 했던 대로 거의 비슷해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보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은 걸 찾으신 게 밥용기죠, 밥용기. 이게 지금 260ml거든요. 그런데 냉동, 냉장, 전자레인지까지 가능하고요. 식기 세척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손잡이는 뜨겁지 않고요. 이 에어캔만 열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는 이 캔만 열어서 예, 한 3분 정도, 2분 정도 돌리시면 지금 한 밥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밥통 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신혼, 딸 결혼시킬 때, 엄마들이, 저도 친정엄마지만, 밥통을 딱 사고 나서 저희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거하고 교체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1인용 밥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260ml여서 내가 3개, 4개. 저도 도시락을 여기다가 밥통에서 밥을 저희가 예, 압력솥에 밥을 한 다음에 한 대부분 한 10개 정도는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60ml 많은 분들이 찾으셨는데 하나에 32,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4개니까. 벌써 3, 4, 12, 한 13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1.5리터 저희가 타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울트라손이라는 그런 원료인데 정말 고가의 원료기도 하고요. 이 만드는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타사 같은 경우는 이 원료를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세 가지는 조리도 되고요. 데우기도 되고요. 1년 365일, 특히 저는 여름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그리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찜 요리 하실 때, 수육 하실 때, 또 뭐죠? 얇은 거, 차돌박이 찜 하실 때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도 12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운데 거는 보시면 1리터인데 제가 이제 가장 판매를 잘하는 제품인데 저희 집에서도 한 4개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라면을 가끔 저희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그냥 바로 찬물 넣고 스프 넣고 끓이면 저는 6분 정도. 꼬들꼬들하게 좋아하신 분들은 5분 정도.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단호박을 쪄도 되고, 양배추 쪄도 되고, 여기다가 고등어 자반을 쪄도 되고요. 사용 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12만 원, 이게 10만 천 원, 이게 지금 9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 값에 거의 이거 두개값 하게 되면 얼마예요? 예, 딱 18만 원 정도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는. 그죠? 그래서 가끔은 나는 이것만 필요한데, 이것만 필요한데 하시는 분들께 제가 아니, 이것만, 이거 가격에 이거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그냥 돈 주고 샀다는 것보다 이 가격에 이거는 덤으로 얻었다 생각하시면 이거는 예, 돈을 벌어간다고 이제 가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기다렸던 전자레인지 용기. 47만 9천 원인데 18만 9천 원. 그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도 저는 계란찜을 두개할 때는 여기다 하고요.
4개, 5개 할 때는 여기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밥을 먹어도 우리가 냄새나는 밥을 먹느냐, 그죠? 그리고 특히 된장찌개, 카레, 저는 잡채. 여러분들이 예, 후라이팬에 볶을 때도 있지만 그냥 여기다가 살짝 돌리시면 예, 정말 여름에 특히 우리가 가스레인지 켜고 전기레인지 많이 쓰시겠지만 실내 온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송에 갈 때는 이 박스가 4개만 딱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만 이렇게 해. 그래서 결론이 18만 9천 원에 몽땅을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문이 어제 그제서부터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많이 찾으시죠? 예, 저도 지금 10개 찾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오늘 오후에는 제가 지금 다 일일이 연락을 드릴 건데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구입하시면 딱 10년 저희가 AS 해드리죠. AS 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지만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이걸로 보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리실 때는 이렇게 커버로 하시는 거여서 다 이렇게 뚜껑이 다 있습니다. 냉동, 냉장, 전자레인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예, 득템을 하실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고요. 예, 선물하실 분도 정말 좋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